안녕하십니까? 최신 기출 문제 16회 이론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에 속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주기가 아니라 주석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경영 성과라 하면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에서 수익과 비용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 분개하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둘다 부채, 자산만 나왔으므로 수익 비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죠.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시급 잡급으로 처리되고 비용이죠. 보기 3번을 보면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접대비죠. 접대비므로 축의금이 접대비니까 비용. 상품 매장의 월세 50만 원. 월세 50만 원은 임차료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작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분괘장에 있는 내용이 원장에 정확하게 정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틀릴 때, 즉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틀리게 쓰거나 차변과 대변 중에 하나를 쓰지 않거나 그럴 때 차익이 발생되는데 그런 차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시산표입니다. 보기를 보시죠. 1번, 1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정 과목을 정기적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한 경우. 계정 과목 이름만 틀린 것이고 둘다 자산이므로 시산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류를. 2번에 20만 원의 현금 잔액이 부족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잡손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현금 과부족을 잡손실로 대체하지 않는 거는 그 금액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계정을 잡손실로 바꾸지 않는 그 작업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출장 여비로 판명된 15만 원의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을 여비교통비로 대체하지 않는 거는 시산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쓴걸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정 과목 다른 걸로 안 바꾼 거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번, 대변의 기말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설정하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만 원으로 분개한 경우.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세요. 대변에다는 10만 원, 차변에다는 만 원이므로 두개 금액의 차이가 있죠.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이죠.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무형자산.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에 설치하고 사용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이중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려면요,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이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기계 장치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시운전비, 설치비, 매입운반비죠. 2번, 3번, 4번은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따라서 취득원가, 자산 처리하는 거지만, 1번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기계의 노후화가 된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를 쭉 보시고요. 기말 재고자산 나와 있고, 매출원가, 매출총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푸시려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온다. 그거 생각나야 되고,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기말 상품이 생각나야 되겠죠. 즉,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되냐면 매출총액이 되는데, 매출원가의 그 공식이 기초 재고, 기초 상품,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재고, 기말 상품 이렇게 빼면은 매출 총액.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물건 이제 판 거는 뭐 100만 원에 팔면 100만 원하고 매출액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쪽이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선입손출법이냐, 뭐 후입손출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낸 겁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며 이렇게 됐죠.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즉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과대 계산되며,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게 크게 계산되면 많이 못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많이 못 팔았으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번에 보기 1번에 보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이건 똑같아요. 매출총액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인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되므로, 즉 매출원가가 과소계산되므로 매출총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더 보죠. 3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이게 줄었다는 거죠. 예. 이게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증가되므로, 비용이 많이 계산되므로 매출총액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기 4번, 똑같은 취지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7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가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무슨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자산의 이름이 뭐예요? 이 자산의 이름이 유동자산이니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첫 번째 블랭크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자산은 당좌자산이죠. 즉 당좌자산을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당좌자산 2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보기 3번의 건물은 유형자산이며, 보기 4번의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죠. 정답은 7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 그랬어요. 이게 보기를 보시고 부채만 골라내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 미수금 당좌 자산. 자산이죠. 다시 선급금, 미수금. 다 자산이잖아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 계산과 관련이 없는 계정은 그랬어요.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매출액부터 시작되죠. 예,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보세요. 매기, 매출원가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거 빼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니까 뭐요? 매출총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니까 판관비라고 쓸게요. 이렇게 빼면 이게 바로 수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 이렇게.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에 쓰는 거는 뭐냐면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에 판관비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 수익. 정답 1번이겠네.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잖아요. 영업 정답 1번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 구하고 그 밑에다가 플러스 영업의 수익 쓰는 것이므로 이자 수익은 영업이익 계산과 관련이 없어요. 정답 1번. 나머지 볼까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 접대비. 이세 개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예, 그렇습니다. 판관비에 속하잖아요. 따라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자료에서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료를 잘 보시면 자산하고 자본이 나와 있네요. 이만큼은 자산이잖아요. 얘는 자본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부채를 구하라는 거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되는 거잖아. 이 둘이 예,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 전체에서 자본을 빼라.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을 계산기로 계산해서 그다음에 자본금 25만 원을 빼시면 예, 정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산기로 자산을 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산은 47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47만 원 빼기 자본금 25만 원 하시면 그게 바로 예, 부채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부채는 22만 원 나오죠? 그래서 2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10번에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계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예,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되면 대변에 쓰는 거죠. 감소되면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그럼 감소되는 거 차변에다 써놨죠? 그리고 예, 증가해서 감소를 빼서 남은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율되는 거고요. 예, 다음 연도로 이율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기요율은 이전 연도에서 넘어온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기초자본. 그래서 공부한 대로 써먹으시려면 이게 기초자본. 기초자본에서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인출금은 빼고 추가출자금 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인출금 있죠? 인출금은 빼는 거죠. 그래서 감소시켜야 되니까 이거 차변에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이라는 말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을 갖다 자본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결산 시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죠.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 손익입니다. 그래서 손익 계정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은 자본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손익 계정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되는 그 비용이 더 커서 발생되는 그 차익이 있다면 자본금 계정 차변에 써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따라서 지금 차변의 손익을 대체시킨 걸로 봐서 차변에다 써놨다는 자본금 계정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즉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수익보다. 그래서 그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자본에다가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인데 수익 빼기 비용을 했더니 손실이 발생돼서 100만 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수익 플러스 비용 해서 결국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에 인출금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00에서 100만 원, 100만 원 빼니까 얼마 됐다는 거예요? 예, 300만 원 남았다. 그래서 3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 예, 다음 연도로 이율시키겠다. 예, 그런 내용을 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예, 기초자본금은 300만 원이다. 맞아요. 아, 기초자본금은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게 틀려요.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 예, 기말자본금이 300이죠. 기말자본금. 다음 연도 이율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기말자본금이잖아요. 그다음에 2번에 기업주가 100만 원에 추가 출자를 하였다. 100만 원은 인출해 간 거지 추가로 낸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1번은 기초가 아니라 기말이고 2번은 출자가 아니라 인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예, 자본을 감소시키는 쪽에다 써놨으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는데 비용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손실이 100만 원 나온 것이므로 예,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에 기말 자본금이 500이 아니라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금액 틀렸고, 예.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수익 더하고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인출금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금 더하면 기말 자본금이 된다는 그 공식은 계속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죠. 12번입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첫 번째, 대손충당금 만 원을 설정하다. 만원 설정할 때 이거 어떻게 설정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죠. 비용입니다.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이 거래가 발생해서 만 원에 설정을 하게 되면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 2만 원을 설정하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용의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급비용 3만 원을 계산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급비용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치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그 선급비용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대변의 비용. 예를 들어서 내년치 보험료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보험료는 올해 보험료에서 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예, 비용의 소멸, 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거래를 잘 보면, 이 거래를 잘 보면 수익 비용과 관계돼서 비용이 발생된 게 있고요. 수익 비용과 관계돼서 비용이 발생된 게 있고,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이 모든 내용은 수정 분기하는 거죠. 결산 시에. 수정 분기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들은 해당되는 채권,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각각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산 쪽과 관계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이 나온다는 거는 자본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한다. 맞는 말이고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이고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 얘만 미치지 않았대요. 이 거래가 다 미친 건데.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계정으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 또는 예치금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 감옥은? 얘가 나오면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얘가 나오면 급여 줄 때, 강사료 줄 때, 이자 줄때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뗀 거, 미리 받아서 소득을 줄때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납세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금 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3점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다음 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하는 점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 그래서 3점표라 하면 뭘 말하냐면요. 입금점표 이렇게 말하고 출금점표, 대체점표. 이게 점표를 3개 쓴다는 거예요. 이를 3점표제라고 합니다.
전표는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세개쓸 수도 있고, 다섯 개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3전표라 하면 이제 세 개를 쓰겠다는 거죠. 용지가 세개 있다는 거죠. 그럼 현금 들어오면 입금전표에다 써요. 현금 나가면 출금전표 쓰고. 그러니까 입출금 거래가 아니면 대체전표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표에 바르게 나타낸 거 그랬죠? 보기 1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죠? 입금전표에다 써야 되는데 대체전표니까. 2번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했다. 현금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전표에다 기장하는 게 맞잖아요. 정답이 2번이죠. 3번 직원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나갔죠. 출금전표해야 되는데 틀렸어요. 4번 거래처 예상매출금을 거래처 당좌수표로 봤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거래처 당좌수표는 타임발행 당좌수표이므로 이 계정 과목이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받은 것이므로 입금전표에다 해야 되는데 대체전표라고 했으므로 틀린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장부는 주요부하고 보조부가 있습니다. 그 주요부를 주요장부라고 그러는데 그 주요부에 속하는 장부로는 분괘장과 총계정원장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